지난 1월 16일은 2011년 4월에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숨진 고 노우빈 일병의 생일입니다. 그 어머니 옆에는 2014년 4월에 전방 한 사단의 의무대에서 자대배치 37일 중 35일을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 김찬욱 상병은 2014년 1월 8일 강원도에 한 기계화 사단 예하 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를 석 달 휴가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면 휴가 간다고 가족과 통화하며 들떠있던 김상병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가족에게 수사 기록의 일부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 어머니들이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면 만약 국방장관께서 개혁에 조금만 더 적극적인 의지만 보여주시면 다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고 아이들 이제 신바람 나게 안심하고 군대 갈 수 있다는데 예? 그 의원님 우리 좀 결단력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군이 64만의 병력이 들어와서 복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중에서 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지만 많은 장병들은 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뭐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아니, 누가 아니랍니까?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문제시하는 지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예, 작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작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니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안 되죠. 그래서 의원님, 작은 일이고 부분적이니까 그 지금 제가 드리는 답변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을 남들도 해결해 나갔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도 일부 국민들의 소수의 일이고 결국은 다수를 위해 소수는 배제할 수도 있는 거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작고 부분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 이해되면 군 전체가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네, 장관님, 이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 작은 산의 대장부답지 못하게 작은 일에나 신경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상당히 그 유감스러운 입장인데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도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네. 뭐 자, 노력 좀 해주세요. 그런 사건 사고가 하나라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 전하 지휘관들이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세상에 그래 64만 명 중에서 몇 명 정도는 죽어나가도 괜찮다. 그 정도 괜찮지 않아? 우리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은 죽었고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한민구 장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본심이잖아요. 실언이 아니고 그게 본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안을 정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고.